영화 사도가 영화 담당 기자들이 꼽은 2015 올해의 영화에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영화상을 주관하는 한국영화기자협회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와 외화를 대상으로 협회 소속 기자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영화 사도가 올해의 영화로 사도의 유아인과 물회한의 전도연이 각각 남녀 주연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또 감독상은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 남녀 주연상은 암살의 오달수와 사도의 전혜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제7회 올해의 영화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